기타마다 잘 팔리는 색깔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색상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아메리칸 스페셜 스트라토캐스터인데요. 이게 저희가 2012년도에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무게 재는 그런 포맷도 없었고 지금이랑 완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리바이벌 시리즈를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또 색상이 또 새로 나와가지고 올림픽 올림픽 화이트 화이트라는 거죠? 색상이잖아요. 네, 네, 올림픽 그렇습니다. 화이트인데. 그래서 새로 색상이 나오는 거를 소개도 해드릴 겸, 예전에 했던 모델 또 리바이벌도 한번 할겸 해서 아메리칸 스페셜 스트라토캐스터. 그래서 가격이 스페셜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약간 뭐 할인 적용돼서 지금 147만 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For the 그렇습니다. people, by the people. 네. 그렇습니다. 이때 저희가 선생님이 이누씨도 칠수 있는 기타 기타, 이런 예. 한줄 평을 주시면서 세개 반을 주셨고요. 예. 저는 팬더기의 나우 1집 나, 이것저것 다 된다는 얘기죠. 예. 네, 팬더기의 나우 1집 네 개를 드렸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려나 좀 궁금하네요. 네, 요거 가격이 일단 147만 원. 그리고 엘더바디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던 CC의 메이플렉의 메이플 지판이 요게 통넥으로 구성되어 있죠. 뒤에 스컹크라이니까 통넥입니다. 그리고 너트 너비 42.8mm 아주 일반적이고요. 지판 공률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로 팬더 스트랩의 전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있죠. 그리스 버킷 톤. 네, 리어 픽업에서도 이거 톤이 먹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스 버킷 톤 서킷 특이사항 가지고 있고요. 신체 검사를 바로 해볼까요? 하시죠. 99 아닐까요? 199네요. 99.5죠. 이게 예, 라지 헤드래 이거 가지고 조금 커요. 무게는 상당히 좀 가벼운 편입니다. 저는 3.3 보겠습니다. 저는 3.5 넘을 것 같은데? 3.55 보겠습니다. 3.55요. 예. 많이 보셨네요. 오! 선생님, 역시, 저기다, 술을 안 드시면 되는구나. 네. 45, 75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술 먹으면 막 1kg씩 들려. 40. 오겠죠, 뭐. 네, 그렇죠? 45겠죠. 75겠죠? 네. 아, 네. 75일 것 같아요. 의외로 얇습니다. 73밖에 안 되네요. 이것도 약간 그건가? 아닌데? 아니요, 이거 아, 컴파운드 레디우스 아니에요. 아닌데요. 예. 9.5 그냥 일반 공률인데 73 상당히 얇습니다. 아, 좋아요. 펜더 클린톤 참 좋죠, 이거.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요거 같은 모델 이제 저걸 했었죠.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번 했었는데 얼마 까만 거, 예. 전에. 네. 그거 되게 좋았거든요. 그거는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왔죠. 그거는 비닐 소리가 너무 예쁘게 나갔고 제가 섹시 플라스틱 백이라고 드렸었는데 또잘 나오네. 어우, 어우. 굿굿굿굿굿. 마샬 클린턴. 비닐 소리 나기 시작합니다. 좋다 이거. 네. 팬더 개인 톤 들어보겠습니다.
뭐 좋다기보다는 참 스탠다드하네. 예, 만만하죠. 만만하네. 네, 진짜 참 밸런스도 좋고요. 예, 그렇죠. 팬더의 특성도 고스란히 잘 살아 있으면서 그 팬더 특유의 매력적인 사운드 잘 뽑아내주고 있고요. 오늘 저 팬더 앰프로다. 네, 멋있게 잡아서 정말 만만하게 그저 느긋합니다. 네. 네. 좋네요. 오케이. 변하고 양전하고 그냥 조신조신 자기 할 거 다 하는 예, 좀 네, 그런 성실한 학생 같은 느낌의 기타였습니다. 뭐 레인지도 충분하고요. 네, 성실하고요. 모난 데도 없고요. 참 만만하게 쓰기 좋은 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줄평을 드려야 되는데 네, 한 줄평 드리기 전에 오랜만에 시청자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시청자 한 줄평은요. 무어 오디오에 얼마 전에 충격적인 화가 나왔었죠. 와타 나왔었습니다. 네, 와타에 처음 보는 닉네임이 등장해서 닉네임 상겸 드리겠습니다. 닐 자자 윌 자니 이렇게 닉네임을 지어주셨는데요. 이건 마치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만큼의 충격과 혁명이네요. 한줄평 와우게 아이폰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선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웃기네요. 이누야사님, 이거 저 리뷰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 갖다 버리고 저겁니다. 손에 착한 기는 그립감부터 무게도 적당하고 소리도 좋습니다. 무얼을 위해 무얼 버려야 하나. 네, 이것도 좋네요. 아, 좋네. 네, 요거 무얼을... 네, 요것도 좋은데 오늘은 새로 등장한 닉네임께 양보해 드리는 예. 걸로 하겠습니다. 닐자자 윌자니님 네. 네, 선물 축하드립니다. 네,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샌더 기타가 값이 올라가지고 네. 146만원 이렇게 7만원이면은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샌더 USA 입문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샌더 USA 입문용.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일단 팝을 들을 때 뭐 막 누구부터 이렇게 막 해갖고 막 파서 듣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네, 듣고 나면 뭐. 좋잖아요. 그래서 나우 1집이고요. 네, 가요도 좀 듣고 네. 지금 이 시트곡도 듣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찾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우 1집 화이트 에디션. 네, 그렇습니다. 팬더의 나우 1집이라고 전에 드렸었는데요. 네. 화이트 에디션 색깔이 참 예쁘네요. 이것저것 다 되는 기타에 올림픽 화이트 색상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볼까요?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계속 네, 이게 누가 맡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 아메리칸 스페셜 스타토 캐스터 4개씩 바꿔 들어갔고요. 다음 시간에 충격과 공포의 기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손에 들기도 참 부담스러운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여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리뷰를. 누가 성스러운 기타에다 때를 묻혔냐 저거. 이렇게 참 기타 참 드럽네요. 진짜. 네, 언뜻 보면은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 기타. 네. 하지만 가격을 까보면 억소리 나는 그런 네. 기타. 네, 다음 시간에 충격과 공포의 팬더 커스텀샵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